이번 강의는 애터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앱을 열어주시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본인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주세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화면 아래에 애터미 쇼핑몰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애터미 쇼핑몰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구매를 위한 제품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의 일부 키워드만 입력만 하시면 제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애터미 친생 유산균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유산균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뷰티, 헤어앤바디, 리빙 등 구매할 제품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누르시면 장바구니와 바로 구매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장바구니에서 한꺼번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고객 정보란에 판매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구매자의 휴대전화를 입력해 주세요. 배송 정보란에서는 배송받으실 곳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일반 결제와 간편 결제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일반 결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서 약관을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결제 카드를 본인의 카드 회사로 선택해 주세요. 예시로 현대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드 회사마다 각각의 결제 방법이 있는데 현대카드 일반 결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 결제 비밀번호와 카드 CVV 세 자리 숫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결제 완료 결과를 알려주는 화면이 나오면 성공적인 결제 완료가 되었습니다.